안녕하세요, 몽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양란 올키드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올키드는 제가 한 1년 전에 키운 적이 있는데, 그때 벌레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도 제 방에 화초를 많이 키우는데, 그땐 지금보다 더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벌레가 다른 화초로 옮겨가는 게 너무 걱정돼서, 올키드를 베란다에다 키우다 너무 추워서 올키드가 죽었거든요. 그땐 뭐 인터넷에 좋다던 뉴질랜드산 머스도 사다 분갈이도 해줘봤고, 비싼 바트칩도 구매를 해서 이렇게 분갈이 해줬는데 결국엔 꼭 벌레가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키드를 그 후로 키울 생각을 안 했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벌레 문제로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하니 그 친구가 자기는 올키드를 물에서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7년 넘게 키웠고 매년마다 꽃이 피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엄청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집에 오자마자 분갈이를 해줬어요. 보이시나요? 꽃대가 지금 여기 하나, 요거는 지금 다 났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세개 꽃대가 있고요. 제가 처음 선물 받았을 때 이쪽 부분이랑 이 뒤쪽에는 다 이렇게 꽃망울인 상태였어요. 지금 얘도 지금 살짝 이제 포커스가 안 되네요. 얘도 지금 얘랑 거의 열려질 상태고요. 여기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얘까지 이제 열리면 버드 블라스트라고 하는데 이 버드가 피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올키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이 바뀌면은 꽃이 피지 못하고 여기서 말라 비틀어져요. 근데 얘는 이 물에서 자라는 게 좋나 봐요. 만약 얘가 물에서 자라는 게 행복하지 않았다면은 이 꽃이 피지 않았겠죠? 색깔은 핑크 색깔에다가 노랑 색깔이 있고 요 입모양은 진한 핑크색이에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보시면 요게 에어루트인데 얘네들도 가끔씩 물뿌리개로 제가 조금 적셔줘서 이것도 뿌리개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가끔씩 분무기로 적셔주는데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첫 번째, 제가 선물 받은 애. 얘를 산 이후로 얘가 너무 건강을 잘 지내서 그 후로 제가 올키드를 몇개 많이 더 구입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올키드는 짜잔! 색깔이 너무 예쁘죠? 얘는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입 가장자리가 보라색이에요. 이 카메라로 비치인지 모르겠네요. 이 뒷변도 보면은 보라 색깔. 뿌리 보여드릴게요. 물은 딱요 정도? 지금 요 정도이거든요. 요거는 한 반센티미터. 물이 말라서 원래 한 1cm였는데 말라서 반센티미터 정도 됐고, 뿌리도 아주 건강하죠. 그러니까 이게 물 줬을 때이 뿌리가 다 젖는 게 아니고 이 끝부분에 살짝만 젖을 수 있게 그래도 충분히 이게 물이
다 공급이 되거든요. 그리고 얘가 진짜 예쁜 게 여기 보시면은 꽃대가 다른 애들은 녹색인데 얘는 고동색 갈색이에요. 그거 이렇게 쭉 나와서 여기 지금 보면은 보이시나요? 여기서 또 꽃이 피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버드 블라스트 있잖아요. 꽃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피지 못하고 쪼그라드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버드 블라스트처럼 오픈하지 못하고 얘가 지금 이렇게 말라 비틀어졌어요. 세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는 이 아이인데 색상 좀 보세요. 미니 오키드예요.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색깔이? 요거 보니까 요 꽃망울은 조금 있으면은 열릴 것 같네요. 뿌리도 살짝 끝부분만 물에 젖을 수 있을 만큼. 요 가장자리는 하얀색, 그리고 진한 버건디, 그리고 잎 색깔 좀 보세요. 잎 색깔도 가장자리는 하얀색, 중간은 버건디. 너무 예쁘죠? 그리고 뿌리도 굉장히 신선해요. 이렇게 뿌리가 건강한 애들은 물에서 잘 지내요. 뿌리가 썩지 않고. 내가 이따가 다른 아이를 보여줄게. 걔는 뿌리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물에서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뿌리를 많이 잘라줬어요. 그래서 걔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도 굉장히 색깔이 특이하죠. 이게 실제로 보면은 이꽃 색깔이 야광 형광펜색 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하고, 요거 입주에 핑크 색깔 살짝 있는 거. 근데 얘는 되게 신기한 게, 이게 꽃망울이 나면은 다른 애들은 한 일주일 넘게 걸리다 이제 열리고 살짝 올리면서 열리는 것도 한 하루에서 한 2, 3일 정도 걸려서 딱 열리는데, 얘는 이 꽃망울이 조금 열리는 거 보고 몇 시간 있으면 이렇게 활짝 피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꽃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뒤로 보면은 꽃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새로운 잎이 또 나오고 있어요. 얘가 뿌리가 또 엄청 건강한데 보이시나요? 뿌리가. 저는 이렇게 뿌리를 보는 게 좋더라고요. 건강하고 초록색한 뿌리.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는, 얘는 조금 움직이기 좀 그런데 좀큰 애예요. 근데 얘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꽃대가 제가 샀을 때 부러졌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꽃대를 지탱해주는 이 스틱에 철사로 가며 있었거든요. 저 부분이 철사로 가며 있었는데, 그거를 철사를 풀자마자 꽃대가 확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오키드 살때좀 조심해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얘도 뿌리가 엄청 건강하죠. 물은 저기 밑에 살짝 뿌리가 닿을 정도? 색깔은 이게 화면에서는 조금 핑크 색깔 살짝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좀 노랑 색깔에 살짝 피치 색깔?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이쁘죠?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는 요 뒤에 있는 애인데, 제가 이쪽으로 옮길게요. 이제 이 아이는 꽃이 다 졌어요. 그래서 제가 꽃대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는 이제 꽃대 긴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꽃대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 노드라고 보시면은 여기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노드, 여기 또 노드. 그 부분 위에 한 1cm 정도로 잘라주시면은 거기서 새로운 또 꽃대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또 노드가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세개 있죠? 이거는 한몇주 정도 있으면 이제 꽃이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올킷들도 잘만 키우시면은 제 친구도 7년 키웠지만 뭐 다른 사람들은 한 몇십 년도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선물 받아서 꽃이 다진 다음에 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잘만 키우시면은 매년마다 꽃이 다시 필 수가 있어요. 얘는 보시면 뿌리도 아주 많고 녹색이고 건강하죠. 이 검게 보이는 이거는 썩은 게 아니고 얘가 그 발트칩에서 오래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발트칩에서 오래 있었다 보니 조금 색상이 변한 거지 상한 아이는 아니에요. 이 아이는 물에서 적응한 거를 처음 잘 못했어요. 왜냐면은 뿌리가 많이 상해서 보시면 뿌리가 많이 없잖아요. 보이시나요? 두 가닥 남았네요, 뿌리가. 그래서 얘는 물에서 적응하는 게좀 힘들었는데 이제 남아있는 저 뿌리들은 건강한 뿌리니까 얘가 이제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좀산지좀 돼서 이제 꽃들이 거의 다 지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아직도 두 개는 남았고. 자라면 여기 부분에서도 또 새로운 꽃이 날것 같기도 하고. 보시면은 좀 오래된 꽃들은 이렇게 지가 알아서 떨어져요. 특히 이 꽃이 진짜 많이 폈었어요. 한 꽃대에 거의 한 20, 30개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꽃이 있었을 때 거의 한, 이 하나의 올키드에 거의 한 4, 50개 정도 꽃이 폈더라고요. 이 미니 올키드, 얘가 미니 올키드인데, 미니 올키드는 요 꽃대가 건강하게 꽃이 다 떨어지면 건강하게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이 꽃대가 이제 갈색으로 점점 말라서 비틀어져요. 그럼 그런 꽃대들은 이제 이 끝부분까지 가서 잘라 주시면 되고 얘를 이제 한 5, 6개월 동안 잘 케어하시면은 새로운 꽃대가 또 올라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 제가 분갈이하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